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1절 말씀, 이것은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Listen, all heavens, and I will speak here. All earth, the words of my mouth. 이게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Let my teaching fall like rain and my words descend like dew, like showers on new grass, like abundant rain on tender plants. 그래서 dew, 명사로서 이슬, 아주 세밀하게 너무 표현을 참 시적으로 예쁘게 되어 있지요. Abundant 하면은 형용사로서 풍부한 그런 뜻이지요.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고 teaching, rain my teaching fall like rain. 그래서 비처럼 내리고 my words 내 말은 descend like dew 이슬처럼 맺힌다고 이렇게 표현이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Like showers 이렇게 샤워처럼 한 내리는데 on new glass 그런 새로운 glass 그 잔디 위에 내리는 비처럼 showers 내린다고 like abundant rain 아주 비가 풍성하게 아주 비가 쫙쫙 내리는데 on tender plants 아주 연한 그런 plants 채소나 그런 나무 같은데 위에 내리는 그런 아주 풍부한 비 그런 비는 풍부하면은 식물들이 자라고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3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I will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Oh, praise the greatness of our God. Proclaim, 동사로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Greatness 하면 명사로서 큼, 거대함, 중대, 중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것 또는 훌륭함 그런 뜻이 되겠죠. Greatness of our God,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시지요.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He is the Lord. His works are perfect, and all his ways are just. A faithful God who does no wrong. Upright and just is he.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여기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라고 했습니다. Lord. 그리고 하시는 일이 완전하십니다. His works are perfect.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이 just. His ways are just 하면은 부사로서 정확히라는 아주 딱 맞는 꼭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a faithful God who does no wrong. 여기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no wrong,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죠. 그리고 upright 하면은 형용사로서 사람이 자세가 똑바른, 꼿꼿한 그리고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둔 그런 뜻이 있고 또 사람이 고든, 강직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어떤 일에서도 그 세대에 온 세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정말 500년, 1000년에 걸쳐서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아주 중요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밖에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이 못하면은 다섯 절씩 구분되어져 있는 이거 클릭 한 번씩만 아침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They have acted corruptly toward him. To their shame, they are no longer his children, but a warped and crooked generation. 여기서 corruptly 하면은 부사로서 타락하여, 전화하여, corrupt 하면은 형용사로서 사람들이 부패한, 타락한 뜻입니다. shame 하면은 명사로서 자기가 한 세대에 갖는 수치심, 창피, 남부끄러운 뜻이지요. 그리고 warped 하면은 형용사로서 못마땅한, 사람이 생각이 삐뚤어진, 뒤틀린,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를 잃고 휜, 틀어진 그런 뜻입니다. warped 형용사이고, 그리고 crooked 형용사로서 삐뚤어진, 구부러진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generation을 warped and crooked generation이라고 모세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말 삐뚤고 그 흠이 있고 그런 삐뚤어지는 세대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을 말하고 이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대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제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제네레이션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누군가가 나만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그거 부담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아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곧고 바른 형통하고 정직한 그런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